여러분 안녕하세요, 수호입니다. 제가 어디냐고요? 뭔가 스튜디오 같죠? 화보 촬영하거나 그런 촬영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를 제가 직접 촬영하려고 합니다. 망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데뷔하고 나서 직접 제가 제 자신을 찍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. 셀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직접 찍어보려고 해요. 이번 앨범명이 또 자아상이잖아요. 내가 바라보는 거란 사람, 투, 김준명 또 어떤 사람인가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된 앨범인데 제가 이렇게 셔터를 눌러준다는 게 새로운 감정을 느낄 것 같네요. 신선하고 재밌는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. 운전면허 사진 필요했는데 찍어가야겠다. Black and white. Black and white. 잘생겼네. 뭐야? 뭐야? 찍혔어! 뭐야? 아니 이거 뭐야? 옆 사람 다시 보실게. 잘 나온 것 같네요. 그냥 뽑히는데요. 느낌 뭔가 지금 이게 더 난 것 같아. 근데 이건 망했어. 아니, 아니라고 해야지. 1, 2, 3, 4. 됐어. 제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뭐 해줄 거야? 좋아요. 마음에 드는 사진도 있고 못생기게 나온 사진 없네요. 셀카 찍듯이 찍는 거는 더 재미없는 것 같아요. 증명사진 찍듯이 한데 똑같은 포즈에서 표정만 바꾸는 게 사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내 자신의 내면이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렇지 않을까요?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제 자신을 찍어보니까 담아내고 싶은 느낌? 감정을 담아내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자기 스스로 이런 사진도 찍어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재밌습니다. 아주 하고 싶지. 남아가실 거야, 남은 거야.